웅장한 개나 주고 완벽한 페이스로 가창한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춤추게 한 나는 예술가가 타인을 웃거나 울게 만들 수 있다면 그를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네티즌이 이분의 무대를 보고 쓴 감상평인데요. 와우, 대한민국 테크노 뽕짝의 정설, 전설입니다. 가수 이박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다 꽂힙니다. 아니, 저희요, 요 카메라 보시면서 저희 네. 이 천상의 분들, 이 천태만상 듣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전통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세계 모든 SBS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몽키매지 이박사입니다. 그리고 흑장미 같은 아름다운 윤수연 씨 왔으니 얼마나 빛납니까? 이야, 좋아 좋아. 야, 아니 그동안요 이 꾸준히 네.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네. 진짜 천태만상 통해서 만나는 청취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아,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행사 좀 이제 좀 많이 돌아서죠. 그런데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각 지역마다 그냥 골곳마다 그냥 집들이 막 무너지고 그래가지고요. 네. 몇 개 들어왔다 또 취소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뭐니 뭐니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전이 최고죠. 맞아요. 아 그리고요. 예. 뭐 거의 구전가요처럼 내려오는 노래죠. 한창 인기가 있던 뭐 그때 세대가 아니어도 그냥 이박사라는 이름 그 자체. 응? 네. 그리고 그 노래 환승이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이 노래 한 번쯤 젊은 세대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공연하시면 이 노래 아주 빼놓지 않고 부르시잖아요. 네, 이 노래가 그 네. 제가 1999년도에 95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노래를 150곡을 받았어요. 150곡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편곡을 다 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몽키매직이 뜰 줄은 몰랐죠. 나는 이제 트로트하는 사람이니까 예. 뽕짝 같은 스타일인데 때 아니게 이런 노래가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락 깸방에 전부 다 뭉키매직이 난리 쳐가지고요. 96년도부터 대학교 축제를 싹 다 다녔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뭉키매직이 지금까지 히트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찾아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지금 콘서트가 한 두세 개 있는데 이 뭉키매직이 다 매진이에요. 와, 뭉키매직 콘서트. 네. 와, 네. 그러면은 150곡을 다 녹음을 하신 거예요? 한 번에 다 라이브로 다 했지. 편곡을 다 해서 음악은 다 틀리고. 아, 음악 다 노래마다 다 다른 그럼요. 곡들이고요? 내 스타일대로 편곡을 해가지고 했죠. 신곡 150곡을? 그렇죠. 와. 그래가지고 150곡을 해서 이제 그거를 또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래요, 머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전화번호 같이 조그맣게 적어서 뒷동산에 가서 가사를 또 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콘서트 들어가기 직전엔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고민이잖아. 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어떡하나. 근데 막상 음악이 나가니까 실 풀리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야 그때 그 노래들 150곡 사이에서 네. 몽키매직이 네 거기서 몽키매직이 뜬 거예요. 난 생각도 안 했어요. 몽키매직. 야 요즘 몽키매직 원래 네. 제목이 원숭이 나무 올라인데 그 아. 몽키매직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여자 마술사가 이제 밤에 하는 그 옛날에 우리 노래할 때 그 산타나의 그 블랙매직 워먼이라는 게 있었어요. 블랙매직 워먼 네, 그걸 듣다가 아 이런 감이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 원숭이 나무 올라갔다가 몽키매직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몽키가 매직을 부린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말하자면 중간에 이제 원숭이 나무에 그 뉴블레직이라는 게 있는데. 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자꾸 몰라요. 자꾸 물어봐요. 뉴블레직 뭐냐? 뉴라는 건 새로운 거다. 뉴. 네, 이 SBS의 최고 방송은 우리 뉴라는 우리 윤수연이 가서 빛나는 거 아니냐? 아유. 뉴라는 몽키 매직. 뉴블랙이라는 건 밤 아니냐? 나 뉴블랙. 네, 원숭이는 밤이나 낮이나 잘 부린다. 더. 뉴블레직 밤에도 원숭이는 원래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와. 그거를 뉴블레직 밤에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뉴블리지가 이제 뉴블랙 매직인데 뉴블랙 매직 빠르도 박자가 안 맞으니까 뉴블레직 밤에도. 밤에도. 뉴블레직 이미 이제 밤은 밤인데 내가 거기서 가사를 붙여서 밤이다 이거죠. 와 아니 이 짧은 이 어구 안에도 엄청난 네. 의미들이 담겨 있었군요. 네, 복잡하게 생각 머리 아프니까 쉽게 생각해요. 아 그리고 요즘 또 MZ 세대들이 복고도 많이 찾고 막 Y2K가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거 또 이 확 다
타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리는 오래가이죠. 장혜미님은 어머나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이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생기셨습니다 해주시고 임재열님께서는 고속도로 테이프계의 전설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라면 제가 78년부터 89년도에 고속도로에서 관광 가이드를 12년 할 때 12년 동안 매드리를 이제 89년에 했는데 그게 히트가 됐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매드리 업소를 다니다가 나이트를 다니다가 스탠드바 다니다가 이제 일본까지 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코스로 가려고 사람들 난리 났었겠네요 그때 당시. 그럼요. 너무 신나니까. 그때는 IMF 때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이제 그때 망가질 때 나는 그쵸. 이제 IMF 때 이제 사람들 힘을 불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떴었어요. 그래서 앞에 신바람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 이게 진짜 신바람이 네. 이 진짜 나기 때문에 이 신바람이 딱 붙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직접 말이에요. 지으신 건가요? 아니죠. 관광 가이드 할 때 그 관광 버스를 타면. 서울서 부산까지 보통 10시간 비포장이니까. 아 비포장이니까. 네. 그리고 경상북도 백암문천 갔다 보통 10시간 가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에 버스에서 안내원을 하려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대고 내가 노래도 시켜보고 거기 검사도 타고 또 변호사도 타고 천태만상 순경도 타고 직업분들을 네, 스님도 타고 목사님도 타고 예, 그렇게 여러 사람들 하니까 이제 그리고 가는 곳간마다 틀리잖아요. 예. 노래가 강원도 가면 강원도 아리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요것저것 하다 보니까 야 너 노래하는 이군으로 가자. 그때 이시니까 그러더니 쯤더니 야 넌 노래하는 박사 같다. 하더니 쯤더니 야 넌 노래하는 이박사로 가라. 하더니 나중에 야 그 신나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기타 가지고 이제 관광 버스니까 놀기 위해서 기타 네. 가지고 이제 요즘 말 우리끼리 말해서. 장조 마이너 있잖아요. 네. 그걸 장조 단조를 해가지고 메이저 마이너를 가가지고 매들 엮는 거예요. 엮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한꺼번에 저렇게 잘하는구나. 재밌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바람 이 박사가 붙은 거죠. 아,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네. 그 1998년 IMF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신바람 이 박사의 등장 큰 힘이 됐었잖아요. 네, 네. 1995년도죠. 예. 95년도에 네, 그때 예. 음악의 힘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큰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못하죠. 가수나 예술이나 다 기대되는 거 하지만 대박이라는 건 다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올지 눈치 안도 모르듯이 똑같아요. 우리도. 어디에서 구름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 그러게 말해. 청량사에 올 땐 비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택시 타고 왔죠. 철학이 있어 선생님. 진짜 이 신바람 이 박사 앨범 발매했을 때의 모습을 좀 제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때 또 아주 평범한 회사원처럼 아주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양복 입으셨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선생님 디자이너. 네, 원래 그걸 했죠. 의상 디자인. 네, 그걸 한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이 됐죠.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입었다가 몽키 매직은 또 이제 발랄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일본 갔던 이제 그 일본의 그 상징인 빨간 거 막 저런 게 알록달록한 걸 입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야지. 대한민국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서 입었던 옷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입겠다 그래도 내 양복을 입었죠. 그때 그게 또 히트가 되더라고요. CF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막 들어오고 세계 일주 80개국이라는 그 대회를 다니면서 뮤직비디오 찍고 그때는 잘 됐어요. 그때는 뭐 토종 비결이 좋아서 일단 잘 됐으니까 예. 아 토종 비결이 그때 예. 잘 나왔었어요 선생님. 그래요. 아니 진짜 몽키 매직 딱 곡을 만들 때 그 150곡 신곡을 받으셔서 예. 이제 그중에서 몽키 매직 그럼 누구의 곡인가요? 아 원래 오리지널은 일본 사람 거예요. 근데 느리고 막 그냥 슬로우도 아니고 우리끼리 말해서 발라드도 아니고 어중간에 레게도 아니거든. 내 그걸 난 내 스타일로 테크노로 가겠다. 그때 테크노라는 용어가 몰랐는데 그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디스코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테크노라는 장르는 디스코라는 음악은 코드가 있어요. 네. 우리 윤선이서 고마우지만 예. 근데 이 테크노 자체는 코드가 없어요. 그냥 한 리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광버스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쉬웠던 거죠. 아, 그거를 가져다가. 아, 그리고 좋은 노래도 또 있잖아요, 선생님. 저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해. 영맨. 아, 자리에서 예, 예. 일어나라, 네. 영맨.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몽키매직이 뜰 때 YMCA라는 노래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같이 붙었어요, 그 노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몽키매직만 영맨도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저희 이 노래 두 곡 다 들어볼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SBS 왔으니까 또 우리 또 흑장미 아가씨를 만났더니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네. 첫 번째 라이브 몽키매직과 영맨 요거를 또 테크노로 엮어주셨다고요.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그럼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뒤쪽에 가셔서 이제 예, 헤드폰과 저거 마이크 이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아유, 우리 천상 여러분 아주 기대 가득한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주셔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나시면 흥나는 걸 팍 이거 텍스트로 보내주셔요. 자, 그럼 반주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 SBS 왔는데 아주 그냥 실내도 좋고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아유, 저 여우 같은 게 아주 너무 잘해요. 윤선 화이팅! 자, 오늘은 빛나게 모든 청취와 SBS 헤이! 원숭이가 모이에 골라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뉴블리지 파미도 원숭이 눈을 뒤뚜코를 찾으며 찰러래. 몽키몽키 매직, 몽키 매직 다 같이 몽키몽키 매직, 몽키 매직 한 번 더 몽키몽키 매직, 몽키 매직 헤이! 몽키몽키 매직, 몽키 매직 얼씨구, 시간 너무 많이 이제 끝날 때도 됐네. 조금 있으면 추석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고향을 향해서 달려. 아, 얼씨구, 다, 아, 아싸. 원숭이 어디서 나왔냐? 산 위에 둥근 원에 달려서. 아, 유블리지 팔도 원숭이 눈을 마이크를 부순다고 뽐내래.
이재희님께서 아싸 신나브로 이 박사님이 최고야. 지금 모두가 흥분한 상태입니다. 미니님께서 팔을 앞뒤로 흔드시는 거 중독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하시고 또 김윤상태님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최고의 텐션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와우 해주셨어요. 한미숙님 또 소개해주세요. 한미숙. 아, 네. 이 박사님 뵙는 것만으로 즐거운데 라이브를 들으니 저절로 춤을 추게 합니다. 아무쪼록 비가 오니까 우산 챙기시고 좋아 좋아. 박흥선님도 소개해주세요. 아, 형님 멘트 죽이지 않았네. 야 아직도 최고입니다. 네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직원들이랑 야, 회사 직원들이랑 시간에. 모든 시간 잘 보냅니다. 들으니 직원도 신나네. 신난다 윤수연 화이팅 이렇게 써있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계속 이제 개사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럼 바로바로 네.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또 있으니까. 야 그냥 애드립으로다가 김태환님 소개해주세요. 네. 네. 이 박사님 천태만상에 나오셔서 매직을 만들어주시네요. 흥 매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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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약간 피카소 같은 그런 어떤 그냥 그 몸 자체 내에 흥을 내재하시고 그냥 툭툭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정은희님도 초딩 우리 조카도요 몽키 매직을 알고 따라 불러요. 진짜 대단하신 이 박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시 이 박사님의 음악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저희 진짜 제 조카도요 네. 야야야랑 그 몽키 매직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요. 아 감사합니다. 윤동석님도 소개해 주세요. 아 윤동석이는 우리 고향 경기도 양주하던 마석 우리의 큰 집에 바로 밑에 동생 있네요. 어릴 적 고향 마을 아래 집 살던 윤동석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네, 여기도 파평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동네 아파트가 들어온다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또 슬픈 또 얘기가 네, 이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윤동석 화이팅.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도 예. 고향 땅에서 잘 살고 계시대요.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뭐 팔자가 동서남북 돌아다니니까 예, 예. 고향까지 오래됐죠. 예, 예. 토종 비결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걸 봤어요, 선생님. 가수로서 오래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듣는 사람을 신나게 해주는 게 장수 비결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노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예. 아 적어야 처음에... 됩니다. 이거 이 박사님께 제가 얼마나 또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박사학위 따려면 진짜. 예. 노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듣는 노래가 돼야 되겠고 듣는 노래는 이제 이민수 선생님 같은 그런 고운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보는 노래는 우리 윤수연 씨 뭐냐 이렇게 아름답고 꽃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꽃이 금방 피듯이 깊은 산속에서 송이 벗어 나오듯이 이렇게 생동감 있는 게 바로 보는 노래. 보는 노래. 네. 그 다음에 즐기는 노래는 우리나라의 그 락 가수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출기자네 같이 뛰니까. 노가리에서 노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빠른 노래는 시트가 되지만 금방 또 없어지고 네. 느린 노래는 시트가 되면 오래 걸리지만은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길고도 멀고도 짧더라. 아 예술은 길고도 멀고도 짧다. 네 그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흘러가시고 그럼 어떤 신조가 있으신가요? 이 가수를 하시면서 하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건 없고. 그냥 네. 이제 그 원래 그 직업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디자이너도 하셨다 네. 그랬고 디자이너도 했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해서 한 10대까지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을 다 제일 먼저 이제 구두닦이도 해봤고 네네 양복점도 해봤고 양복점 중국집 이제 뽀이라 그래 그때 이제 그것도 해봤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봤고 예. 이발도도 한번 들어가봤고 예. 우체부도 배달도 해봤고 네.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네. 와 진짜 천태만상 이, 네, 많이 해봤죠.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노래와도 정말 네. 연관이 깊으시다 그런데 선생님. 다 보통 1년씩 했는데 관광 가이드는 이제 오늘 손님 내일 안 만나고 내일 손님이 새롭잖아요. 네네. 아, 내일 손님이 누가 탈까 궁금증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1년이 된 역사를 갖게 됐더라고요. 11년 동안 네, 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아, 많죠. 많은데 그 뭐 소설을 쓰면 한두 곳도 있나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건 다시 태어나면 가수를 안 하겠다. 왜요, 선생님? 예. 네, 네. 그 가수를 해 보니까 예. 이게 성공이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요즘엔 또 신세대 가수가 무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뭘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냥 서예가로서 그냥 하겠죠. 아유, 근데 저는요, 그 많은 분들이요, 정말 네. 이 신바람 이 박사님 덕분에 많은 즐거움을 얻었고, 또 11년 하시면서 또 함께 즐기셨던 그분들도 너무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추억이 남아 있으실걸요. 네. 네. 최유진님은 5살 아들 저녁에 자전거 타러 가면 몽키 매직 틀어놓고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돈답니다. 이렇게 이 노래를 아직도 이렇게 좋아해 말이에요. 주시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몽키 매직 가사가 재밌어요.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그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 꼬리를 흔들고 앉아서? 네, 그거 상상해. 그래 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 이제 남이 내 거니 패러디한 것도 보통 100만 이상 넘었는데 예. 보면 재밌게들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 배울 때 참 점잖은 사람인데 예, 예. 네. 상당히 또 이렇게 조근조근 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 점잖은 사람인데 이 관광버스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손님들을 유지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재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좀 무게가 좀 있고 좀 우리 집안서부터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대금 산절하시고 그 어머니가 이제 경기민요로시고 큰형님께서 이제 서도서리로시고 작은형이 경기민요와 이제 남서당 배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흘렀는데 나는 이제 관광버스에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다 네. 그래도 그 유전자가 있네요, 선생님. 다 그쪽 이제 이 그렇죠. 가창을 예. 다 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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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도 다 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노래로서 다 사람들 즐겁게 해주시고 얼마나 선생님 대단하셔요. 이 천태만상을 또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2167님은 국악에 추임새를 적용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던 테크노 뽕짝 창시자 이 박사님. 네. 너튜브에서요 이 박사님 촬영 영상도 봤는데 이 박사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저도 응원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럼요. 오해종님은 이 박사님 지역 축제에서 힘차게 노래하고 공연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열정이 최고입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아님 소개해 주실까요? 선생님. 이 박사님이 행사를 많이 다니시려면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동네 안 바꿔 돌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식당에 문 열었으면 밥 싸 먹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밥 포기 밥 해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니, 음식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럼 다음 노래 이어서 좀 띄워드릴까 해요. 네.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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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살짝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네,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 출렁다리가 무적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든 노래고 미국의 그 산타나하고 디퍼플 노래 보면은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만든 노래입니다. 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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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낙봉. 오, 스윙이에요, 선생님. 이 노래 네. 띄워드리면서 저는요 또 이 박사님과 함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말씀 부탁드려요. 이따 봬요. 동산에는 진달래 꽃이 새벽같이 빵꾸 두 왔다야 왔다야 하루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윤수연 천태만상 너무나 좋아 왔다야 왔다야 나는 너무 FM 좋아 매일 한낮은 윤수연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이박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 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예, 예. 아니 진짜 이 노래들을 다 작곡 작사를 다 하시고 아까 룸바 룸바 룸바도 그렇고요. 네, 예. 다들로 가수들은 다 해요. 스페이스 판타지라는 노래도 또 직접 예. 하셨. 다는 걸로 알고 예. 곡의 가사를 보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노래를 불러 손가락질 받아도 언제나 뽕짝. 네, 그때 이제 카드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카드 쓰고 막 받고 막 그러잖아요. 못 받고. 카드 돌려막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가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신비로운 사람이다. 우주에서 나타난 스페이스 아니냐, 환타지 아니냐, 꿈의 상상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빨리 비틀어 가지고 170 정도 해 가지고 달린 거죠. 아, 약간 네. 카드를 돌려막는 그런 어떤 네. 상황을 가져다가 네. 약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약간 네. 그런 그리고 이제 난 뽕짝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예. 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남들은 트로트 트로트 난 발음이 이상해서 그냥 난 뽕짝이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노래 중에서 또 그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네. 관광 가이드 때 아, 역사가 되게 깊은 노래. 네, 1987년도에 저 태어나기도 전에 네, 관광 보스 애들 예. 10대를 가지고 예. 예, 10대를 가지고 설악산에 갔는데 예. 젊은 사람들이 흔들바위 울산바위 무조건 빨리 가더라고. 내가 그때 가이드 시절인데 그래서 내가 나는 먼저 가서 손님을 숫자 세야 되고 또 제일 먼저 가서 숫자 세야만이 그대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예. 가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참 오다가 힘들어서 못 가더라. 그래서 아 인생은 60부터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그때 당시엔 60이 장수예요. 예. 지금 100세 인생인데 그래서 그때 그 강선이 만든 노래가 바로 인생 60부터를 만들었죠. 그게 1988년에 만들어서 1989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녹음을 해서 1990년도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신곡을 올려놨죠. 그때 당시에 세 곡을 만들었죠. LP판에다가. 아, 진짜 역사가 느껴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환갑, 그러니까 60이란 게 뭐 예.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지만 이걸 잘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쵸? 지금 보니까 선생님. 이제 60부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한 70부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60부터는 본인이 이제 즐기려고 해. 잔치를 하는 것이고 7수는 아들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8수는 손자 손녀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뭐 안에 막 철학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버스 이제 관광 버스 할 때 이 노래를 탁 떠올리셨다고 했는데 아,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관광 버스 직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요. 뭐 많은 직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직업을 많이 했는데 큰 곳에서 양복점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비포장인데 갑자기 이제 또 뭐 4차선으로 늘어난다라지고 예. 양복점에서 관두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작은 형님께서 너 뭐로 그냐 이제 글쎄 형 난 하고 싶은 게 노래인데 그러면 이 기회에 아주 그냥 버스에를 올라가서 노래도 할 겸 구경도 시켜탈 겸 시작을 해라. 그래서 관광 버스에서 들어간 것이 이제 가이드의 첫발이죠. 약간 좀 내성적이시고 아까 또 이렇게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관광을 관광을 할 때는요. 예. 그 반대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도 성질이 좀 우리 마속 사람들에서 좀 경서 칼 같은 면이 있는데 예. 관광 버스는 이제 뭘 철학을 해야 되냐면 네. 칭찬을 요구로 알아들어야 되고. 칭찬을 욕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네. 욕을 칭찬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뀌어요. 관광손님은 일부러 이제 시비도 걸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업이니까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승차하는 중부터 하차까지 잘해야만이 되니까 그거를 반대로 내가 한 게 아 칭찬을 욕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내가 후배들한테 그래요. 칭찬은 욕이고 욕은 칭찬이다. 아, 그걸 너무 항상 채찍질하는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너한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진짜다. 아... 그렇게 내지 가르쳐요 지금도. 책사, 진정한 책사의 그 예. 마음이군요. 예. 그럼요. 근데 그게 네. 그 시인가요 어디? 사람인데 사람은 금방 생각을 하고 막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칭찬을 욕을 듣고 욕을 칭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단어니까 맞아요. 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예. 그리고 이 좀 즈음에 라이브를 한 곡 좀 더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어떤 곡을 좀 이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술들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술을 못 먹는데 아, 못 드세요 선생님? 네, 잘 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담배 끊은 지 한 5년 됐고 제가 반씩 폈는데 끊었고 요즘 이제 술을 이제 보니까 술들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담배 끊고 보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다니까 너도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조금씩 가끔씩 이제 맛을 보는데 네. 물론 내 후배 사랑하는 노상건인데 이제 가끔씩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럼 그 친구는 술을 들여다 보라 그래. 그 친구한테 술을 먹으면 이 음악을 만들더라고. 난 이걸 보고 그 나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아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이 땡긴다. 야, 요 노래 술이 땡긴다. 그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요 가사가 무지하게 재밌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가사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아요. 예 그럼 술이 땡긴다 반주 주세요. 별거 있나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것이 행복이지요. 아, 얼추가 좋다. 너와 내가 당장 만나 파이팅!
그냥 후리로 그냥 땡기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 이 소울. 이용배님은 와, 술이 진짜로 땡긴다 땡겨. 최고다 이 박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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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황복래님은 가사가 너무 재밌네. 예, 진짜 술 땡기네. 예, 해주셨고요. 서지혜님요. 어머나, 이 노래가 뭔가요? 오늘같이 비오는 날 딱 좋은 노래네요. 술 마시고 싶어요. 짱짱 해주셨고. 공성환님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애주가인데 박사님 노래 들으니 술이 더 땡기네요. 저요, 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윤상태님도 소개해주세요. 술 땡긴다. 노래 안주 삼아 퇴근 후 파전에 막걸리 쭉 드리켜야겠네요. 윤수씨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후배들과도 또 콜라보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윈디시티, 뭐 나몰라 패밀리하고도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250 이라는 이 프로듀서의 앨범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250의 앨범은 작년에 또 음악 시상식에서 올해 음반으로 예, 상도 예, 받았다고. 예, 아예 250. 아 그래서 250. 글쎄 말이에요. 그 저 제가 이제 또 피처링도 좀 많이 해주고. 예. 또 윈디시티는 그 레게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어느 예식장에 나는 초대가 돼서 몽키매직을 부르러 왔더니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옷을 입고 왔길래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래서 같이 이제 저 정릉에 가보니까 그 한 10인조 이상 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 됐어요. 이번 콘서트도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엔 이제 그 9월 9일 날인가? 네. 예. 서울에 가면 최고 유명한 종로 거리가 있는데 예. 구기관이라는 그 업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세를 내서 예. 저를 초대를 했는데 만석이 다 됐어요.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요즘 진짜 그 막 Y2K 감성 해가지고 막 브릿지도 선생님 옛날에 많이 드시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젊어서 할 때는 노랑머리가 해서 아주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노랑머리니까 이제 뭐 추예배더라고. 역시 까만 블랙이 낫겠구나 바꿨죠. 아유. 이제 겨울까지는 고 내년 보면 이제 또 새 기분 나면 또 후딱 바꿔봐야지. 연예인은 변함을 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그리고 또 항상 반짝이 의상을 입고 계시고 네네, 어디 네. 또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편안하게요. 네. 그때도 네. 이제 항상 그 반짝이 의상을 고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예인은 남한테 이제 보이는 그 직업이라서 추억에 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저 사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입는 거지. 그거 뭐 잘라서 입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아는 척을 해놓은 거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누군가 이렇게 어머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아니면 같이 대화해주고 사진 직접 찍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하여튼 무서운 세상이 돼서 요즘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동서남북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참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까지 하고 생략. 예. 아 그리고 이 한국인의 소울 비트는 뽕짝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전에 이 막 들으면 막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고 신나잖아요. 요 맛에 이 뽕짝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뽕짝이라는 자체 단어는 이제 그 정말에서 이 스튜디오 안에 이제 윤수연 씨의 내가 있잖아요. 그건 뽕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베이스고 우리 미수는 하이로 가니까 이제 그대로 만든 뽕짝뽕짝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 걸어가도 쿵짝쿵짝 걸어가잖아요. 국다롯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잘하고 좋은 스튜디오에서 좋은 조명에서 좋은 사운드 할 수 있는 건 바깥에서 PD님과 작가님이 해주기 때문에 뽕짝이란 말이에요. 아 쿵짝 약간 그렇죠. 합이 맞는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로 맞으니까 뽕짝뽕짝은 소리 나는 뽕짝이란 말이에요. 한문을 말해서. 네. 그래서 이 뽕짝이라는 것도 특별한 건 아니에요. 생각 나름이지. 아 이제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뭐 연예인 딴 게 뭐 있겠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 이제 단풍 계절이니까 행사 있으면 다녀야죠. 또 놀면 뭐예요 또. 한편에도 보라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죠 선생님. 아니, 오늘 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방송 어떠셨어요? 잘 됐습니다. 오늘은 또 평소에 내가 이제 그 TV나 라디오나 이런 유튜브도 많이 봤던 우리 미스 윤수연 씨 봤으니까 더 즐겁고
또 전태만상 나왔을 때 아 이거 대박이었다. 또 좋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 딸내미가 아빠 손이 문다 노래가 재밌어.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재밌고 또 열심히 해도 좋고. 그런데 내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 노상곤 씨가 제 사랑하는 후배예요. 네네. 그렇게 만나니까 좋잖아요. 아무쪼록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윤수 씨 대박을 위해서 네. 이박사 라스트 찬스 엔딩곡 야야야 갑니다. 야 선생님 아유 에러 에러 에러.